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리입니다. 오늘은 이 귀여운 리볼버 권총 모양의 몰드로 달콤한 디저트 컨셉의 쉐이커를 만들어 볼게요.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이대로 3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탈영해볼게요. 안에 넣은 파츠들이 잘 보이게 잘 나왔네요. 테두리 부분이 좀 날카로워서 살짝 삿포질을 해줄게요.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막아줄 필름을 한 장 잘라줄게요. 그리고 안에 간단한 파츠들을 넣고 채워줄게요. 이제 윗면 꾸며주고 도면까지 할게요. 이대로 3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. 이대로 완성하기는 좀 심심하니까 체인 줄에다가 귀여운 초코 케이크 참을 달아서 완성해 줄게요. 이렇게 디저트 컨셉의 리볼버 권총 쉐이커가 완성됐습니다. 총을 쏘면 총알 대신에 초코볼이나 사탕이 튀어나올 것 같지 않나요? 이 리볼버 총 모양의 몰드가 귀엽게 생겨가지고 어떤 컨셉으로 만들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디저트 컨셉으로 만들게 됐어요. 귀엽게 완성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드네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